네, 선배님들 오늘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호텔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일본 최대의 한인타운인 시노쿠보라는 곳에 있는 호텔이에요. 언제나 그랬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이번에 배정받은 층은 3층이에요. 32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방으로 들어갈 때는 요거 카드키를 이렇게 대야 돼요. 예. 들어오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벌써 짐을 풀었어요. 326호. 네. 오늘 제가 쓰는 캡슐방. 네, 여기서 보면은 이런 느낌, 완전 SF 같은 느낌이죠. 꼭 냉동 캡슐 느낌이나. 그래서 오늘 제 방, 벌써 제가 짐을 풀었거든요. 안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콘센트 있고 이제 조명 조정. 네. 네, 이런 느낌. 7층에 샤워실이 있거든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7층인데요. 보시면 세면대랑 이렇게 샤워실이 있습니다. 근데 샤워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저 반대편에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샤워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잘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좋은 거는 남자가 묵을 수 있는 층이랑 여자가 묵을 수 있는 층이랑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8층에 라운지가 있으니까 라운지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가 8층이에요. 여기가 라운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8층에 있어서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쪽이 이제 신주쿠 역이에요. 네, 걸어서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느낌. 이 라운지가 숨이라는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숙박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보시면 여기 커피랑 음료수 같은 것도 다 이용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캡슐이 있는데 체크인을 하면은 이 코인을 하나 줘요. 이 코인을 넣으면은 이렇게 캡슐도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전에 왔는데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과자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마시멜로랑 초콜릿이랑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게 보통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커피가 그때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추천.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분 전환으로 일하기에는 딱 좋거든요.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보시면 경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밑에 보면은 네, 한인타운 사람들 많은 거 보이시죠?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고. 근데 여긴 좋은 게 이렇게 확 트여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완전 어두워졌어요.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될것 같아.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주위에 한국 식당이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이거 체크인 할 때 받은 메달 뽑아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네, 선배님들, 여기는 몇 번은 왔는데 묵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캡슐 호텔은 정말 이렇게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잠도 자고 일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숙박 말고 이렇게 한 시간씩 그 하는 타임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오래 여기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1박을 숙박을 하는 게 더 요금이 싼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숙박은 오늘 3,300엔에 예약을 했거든요. 숙박 말고 여기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은 1시간에 500엔이에요. 그래서 6시간 일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여기서 일을 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처럼 1박을 하는 게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 와서도 충분히 숙박해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시설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선배님들 참고하세요. 이제 저도 일 다 끝났고요. 한 11시 정도 됐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야경이 꽤 괜찮으니까 참고하세요. 선배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네. 모닝 커피를 한잔 해야겠죠. 여기는 진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정말 안 답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닝 커피. 아, 좋다. 네, 요즘에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숙박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은 호텔이 점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식으로 캡슐 호텔이라든지 호스텔에서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호텔방을 아예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좀 데스크랑 의자를 갖다 놓고 이 침대에는 이불이랑 비계를 아예 없애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숙박 플랜이랑은 다른 요금 제도를 운영하는 호텔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행객들이 안 오니까 일본 내에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점점점 그렇게 사업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 킹식 이후로 자택근무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오늘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호텔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 들어가세요.